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키키입니다. 키키? 제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주부 오디션에 나가신 분을 긴급 섭외했습니다. 와우! 되게 신기하신 게 이력이 7살 때부터 있어요. 7살 때부터 용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 연습. 아, 아마 연기자를 꿈꾸셨던 분인 것 같아요. 8살 때 전국 공주 왕자 대회에 나가셨고, 11살 때 개그콘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반전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하고, 아, 이건 그냥 온갖 무대 다 섰네요. 계속 축제 때마다 뭐 에어로빅 무대, 노래, 춤 무대를 섰다고 하시네요. 한예종 연기과에서 수업도 듣고, 당연히 대학교 연극 동아리도 하고 영화 작가까지 하셨다는 거예요. 이런 분이 본식이 나간다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? 그냥 당연한 수순 같네요.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. 네. 아, 나와주세요. 네.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, 네, 바로 저 키키가 주부 오디션에 나갔다 왔습니다. 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근질근질 그러는지 몰라요. 이제 하나 하다가 오디션까지 나가냐? 정말 놀라우실 수 있는데, 그 놀라운 일을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. 항상 멋진 무대를 만들자 이런 열망이 정말 가득했는데, 딱 포스터를 본 거예요. 주부 오디션. 끼 있는 도전자를 찾습니다. 제가 이걸 보고서 넘어가요? 안 넘어가요? 네? 나도 주부 일반인인데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진짜 why not?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자 요런 주의라서 남편이 그렇게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데도 나갔다 왔습니다. 이 채널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제 인생에 사는 목표가 유쾌한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일환으로 이 기회가 나한테 만약에 주어진다? Why not?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니면 나 그냥 일찌감치 떨어지겠지 했는데 제가 본선 무대에 나온다는 것은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겠죠?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갔을까요? 네? 네? 궁금하시죠? 그러면 목요일 밤 9시 50분 여기서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만나요!